안녕하세요. 순애 언니네. 애플마 받칩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 모두들 잘 보내셨나요? 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못한 집들 많을 거예요. 저희도 애들 못 와가지고 가족끼리 그냥 간단하게 명절 보냈고요. 아,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저 여기 밭 이름이 감자작골입니다. 옛날에 여기 밭에 감자가 잘 된다고 해서 감자작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산골 밭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밭, 애플마. 사과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고 애플마라고 네, 그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또 둥그니까 둥근마라기도 하고, 둥근마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들도 있고, 또 길쭉하게 생긴 거 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가, 정확하게 둥근마, 애플마예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풍들이 많이들, 이렇게 단풍이 많이 들어있죠. 단풍이.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단풍이 들면서 이 단풍잎이 서서히 뿌리로 내려가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이제 뿌리들이 점점 이제 굵어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거를 몇년 지었지만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거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원래는 꽃이 피고 열매가 좀 달렸어요. 근데 열매가 작아요. 다른 병마나 뭐 참마 이런 거 되면은 열매가 아주 콩알만하고 또 파달만하고 뭐 쌀알 크기만 해요. 그래도 걔네들을 영여자라고 하죠. 걔네들은 이제 다시 봄에 파종을 하여서 키워가지고 이제 종자용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열매를 어떻게 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수없이 많이 좀 달려있기 때문에 따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딸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집에 있는 쓰는 기구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소쿠리. 우리 소쿠 옛날에는 막 지푸로 만들어서 소쿠리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소쿠리가 있어요. 그것으로 가지고 또 이렇게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하려면 엎드려 허리 아프고 하니까 허리 덜 아프기 위해서 또 철사를 양쪽으로 뚫어 가지고 그냥 서서 이렇게 들기만 하면 하기 쉽게 좀 만들었어요. 아, 난영 씨 안녕하세요. 지금 애플마 봐.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애플마 사과처럼 생겼다고 해서 애플마, 그리고 둥글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둥근마라고도 하죠. 둥근마도 요게 정말로 토종 둥근마고요. 또 길쭉 두더지처럼 길쭉하게 약간 생기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요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맛은 비슷하지만 보관이라든가 어떤 고소한 맛이라든가 얘 둥근마가 애플마가 맛이 더 고소하고 더 육질도 단단하고 보관하기에도 더 용이하답니다. 네, 지금 제가 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늘 날씨가 흐리죠?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여기는 조금씩 그래서 일하는 데좀 방해가 됐어요. 지금 열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여기 보이죠? 요거. 열매.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요거는 굵은 거예요.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쌀알만하고 파달만한 거.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굵어 보이는데, 엄청 작은 애들 많아요. 아, 여기 지금 미리 단풍이 들고 싹이 메말랐는 애들인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져요. 이렇게. 지금 작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애들. 보이죠?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털면서 지금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런 소쿠리에다가 밑에 여기 넝쿨 밑에다가 받쳐놔 놓고 또 이렇게 얘를 들려면은 허리 아프고 하니까 여기 철사랑 임시로 이렇게 들었다. 들어서 또 자리를 옮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지금 열매를 따고 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쭉 이 넝쿨마다 조금씩은 다 달려 있어요. 지금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또 땅 속에 있는 거 미리 싹이 갔는 애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제가 잠깐만요. 지금 넝쿨이 많이 말랐는 부분 말랐는 부분을 제가 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요래 이렇게 보이죠? 아, 단영씨 지금 뭐 하다가 지금 폐붕 열었어요? 아, 제가 어저께 프리즌 라이브 그거를 그냥 연습하면서 어저께 성공했는데 지금 오늘 와서 네, 철사 손잡이로 임시를 캐서 자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어저께 프리즘 라이브를 하면은 다중방송이 되잖아요. 그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다중으로 연결을 시켜놨는데 지금 밭에 와서 지금 해보려니까 어저께 됐는데 지금 또 뭔가 잘못됐는지 지금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남영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 제가 또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요. 지금 흐려가지고 얘가 아침에는 비가 좀 왔어가지고 젖어가지고 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태치님들께 보여드리려고 농사 지은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손으로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툴툴 털면은 지금 이렇게 소쿠리에다 막 이렇게 떨어진 거 보여드릴게요. 소쿠리에 떨어진 거. 이렇게 보이죠? 여기 알맹이. 파달만한 거, 뭐 우리 그 흰콩 크기 만한 거, 그리고 쌀알 만한 크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 종자는 저희도 원래 이렇게 열매가 처음으로 많이 달렸네요. 그래서 요 종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 네, 프리즌 라이브. 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밭에 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밭에서 하는 거를 다중 이제 그 송출하려고 해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유튜브 무슨 뭘로 기기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뭐가 잘못된지 또 잘 안 되네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영님은 더 잘하시죠 뭐. 네. 아, 여기 좀 많이 달렸네요. 우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얘네들 조금만 해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이 얘네들 해가지고 겨울에는 보관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두면 얘네들이 수분이 날아가서 종량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양파망 주머니 있죠? 거기에다가 넣어서 땅 속에다가 얼지 않게 묻어놨다가 봄에 4월 달에 땅 이제 이렇게 또 골 짓고 비닐 씌우고 망을 만들어서 씨를 또 부어요. 그럼 얘가 아주 조그만하니까 마가 달리진 않지만
조그만하게 이제 종자형으로 커져요. 얘가 쬐끄만하니까 종자형으로 쓰고 이제 말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보다 조금 더큰 거, 뭐 20, 30g, 50g 정도 되는 애들을 심는데 얘는 이제 종자형으로 크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저씨가 땅 속에 있는 마들을 지금 캐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몇 군데 땅을 막 파놨어요. 파놨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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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 엄청 커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아, 내가 이거 켠이라고 장갑을 벗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얘 껍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르면 껍질이 이렇게 있고, 막 여기 수염이 막 달려있어요. 수염이. 와. 근데 있잖아요. 지금 크기가 이 정도로만 나오면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잘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못생긴 애들도 나와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못생긴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A급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 A급이에요. A급. 요렇게. 사과처럼 둥글게 생겼죠? 얘도 봐요. 소박. 지금, 이렇게. 지금, 나중에 요 수염들은 이제 다 캐가지고 얘도 큐어링을 해야 돼요. 큐어링이랑은 햇볕에 얘네들을 겉면을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햇빛에 또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수염들을 다 제거를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이제 보관해 놨다가 우리 패치님들이나 고객님들께서, 소비자님들께서 원하시는 크기만큼 이제 크기별로 사과도 크기 뭐 몇가 몇가 있는 것처럼 아, 네, 저희 아저씨가 이런 거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네, 이 정도만 나오면 대박인데, 전체적으로 뭐다 캐봐야 이제 알지만, 지금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래는 좀 예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굵기도 그러고. 이렇게 지금 요 정도면은 한 300, 350g 정도 크기가 그 정도 나오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보다 더큰 애들 400g, 500g 짜리도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 소비자님들이 원하시는 크기는 다 달라요. 단양씨, 뭐, 아나운서처럼 말, 우리 어저께 단양인데요. 방송하는 거 보고 놀랬구만요. 우리 떨먹이, 떨지도 않던데, 너무 차분하게 잘하셔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캐면은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 제가 그 깊이를 보여드릴게요. 깊이, 이 정도. 보이나요? 네, 이렇게, 이 정도 깊이에요. 지금, 흙이 보실보실해가지고, 흙이 보실보실해가지고, 땅이 좀 캐기는 좋아요. 근데 얘네들 땅이 보실보실해야지, 아니면, 얘네들이 크면서 조금 더 못생겨져요. 못생겨지기 때문에, 땅을 보실보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종자 심을 때 심기 좋도록 이제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밭이 보이죠? 단풍이 누렇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단풍이 든 애들은 이렇게 잎들이 다 말랐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 양분이 이제 그 뿌리로 다 내려가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파랗게 익고 또 노랗게 단풍 든 애들은 서서히 단풍이 들면서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뿌리가 더 굵어지고 영양을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우리 나중에 제가 다 수확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저희 애플마 잘생긴 애들 자랑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아저씨 보여줄게요. 다리 아프니까 땅바닥에 저렇게 그냥 비늘에 앉아가지고 지금 캐봤던 거 다시 땅바닥에 지금 묻어놓고 있어요. 아,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다 힘드셨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들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여기 산골이야, 산골.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하늘도 흐리고, 일하는 데는 뭐, 이런 흐린 날이 덜 더워서 조금 낫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소쿠리로 우리 김정임님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 단양님만 보셨지만, 이렇게. 아까 여기 막 캤던 데 있잖아요. 캤던 애들은 양분 다 빨아먹고 얘네들은 잎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달래낸 애들을 장갑 끼고 손으로 그냥 쑥쑥쑥쑥 만지면 열매가 똑똑똑똑 잘 떨어져요. 근데 얘 애플맛 열매는 많이 달리진 않아고 그리고 많이 굵지도 않아요. 다른 거 되면 우리 시중에 파는 거는 길다란 장마 있고 또 이제 우리 영주 지역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안동 지역 아 여기 좀 많이 달렸네 안동 지역에 여기 보이죠 열매 동글동글한 거 콩알처럼 그리고 또 파달처럼 또 이렇게 또 작은 애들도 있고요. 아, 서울도 많이 흐려요. 예. 날씨가 지금은 햇빛이 짱짱하게 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러면 이제 농작물이 조금 덜 좋아하죠? 날씨가, 짱짱, 가을 날씨가, 가을 햇빛이 좋아야 모든 농작물들이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해서 엄청 좋아지거든요. 이제, 원래는 조금 추수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도 이제 다음 주면 이렇게 보이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아, 열매는 어떻게 먹는 거냐고요? 이 열매는 먹을 게 없어요. 요거는 다 종자용으로 내년에 봄에 다 새로 우리 그 망을 만들어가지고 뽀시뽀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종자용으로 쓸 거예요. 얘를 이제 씨를 뿌려요. 얘 열매를 뿌리고 씨를 이제 요거를 키워요. 키워서 이제 내년에 키워서 그 다음에다가 다시 심어요. 아 열매는 저희 이제 여기는 먹을 게 없고 요런 요거 말고 이거를 이제 영여자라고 하죠. 어린 종자용으로 쓰는 거를 영여자인데 저희 영여자는 먹을 게 없고요. 그 참마 걔네들은 열매가 제법 굵어요.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영여자 그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조림도 해서 먹고 걔네들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막 우리 그 아기 손가락 손마디 자, 끝 손마디 하나 크기 정도 굵어요. 걔네들은 이제 밥에다가도 해 먹고 조림도 해 먹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밥에 안쳐 먹어도 금방 그때 밥 했을 때 바로 먹어야 돼요. 식으면 이그 전분질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단해져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금방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수확하면 제가 또 방송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그때도 엄밭에 캐다 넣으면 둥글둥글한 게 엄청 많겠죠. 네, 열매는 종자로 쓰는 거예요. 이 종자 말고 참말을 병마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종자는 종자용으로도 팔고 걔네들은 이제 많이 달리니까 열매 알 팔아요 걔네들은 저희도 이제 파지만은 저희 종자용으로 쓸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저희도 또 이제 원래 요거를 처음 알았어요 처음 와 다른 저희는 이제 많이 짓질 않아가 잘 몰랐었는데 이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제가 또
받았어요. 조언을 들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또 열매가 저희는 전에 지었을 때 약을 안 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싹들이 일찍 가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를 제대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원래는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얘네들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방제도 좀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열매가 예쁜 게 달렸어요. 지금 저희 아저씨 열심히 혼자 저기는요 많이 달려는 애들 제가 신기해요. 원래 저희도 이게 서서 하면 하루 종일 서서 하는데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참 신기해요. 얘네들 봐요. 제가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달렸죠, 얘는. 이렇게 많이 달리면 엄청 더 좋은데, 얘네들보다 작은 애들이 엄청 많아. 이 정도만 하면 진짜 엄청 우리 흰콩, 콩알 많아거든요. 근데 작은 애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또뭐 이렇게 잎사귀들 또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또 알맹이들을 다 선별을 해야 돼요.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크기가 다 달라서, 제일 많이 굵은 애들, 중간, 그리고 아주 작은 애들. 아무튼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선별을 해요. 크기가 달라가지고. 그래야 이제 봄에 씨 뿌릴 때 크기별로 뿌려서 이제 크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이죠? 이렇게. 막 작은 거미도 기어다니고 막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잎들이, 단풍들이 일찍 갖는 애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가 많이 굵었어요. 그리고 지금 단풍이 들면서 있는 애들은 아마 다음에는 얘네들보다 조금 더 굵은 게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굵으면은 엄청 좋겠죠. 더 많은 이제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다른 거 되면 더 특이해요. 뭐냐면은 다른 장마라든가 이제 뭐 병마, 참마, 뭐 산마 얘네들은 그 뿌리에 몇 개씩 달려요. 뭐 3개, 4개, 5개까지도 달리는데 저희는 딱한 개씩만 달려요. 아까 보였죠? 딱한 뿌리만 달려요. 이렇게 용 모양으로 하나 달리고, 어쩌다 조금 작은 애들은 2, 3개씩, 2개씩 혹 가다가 그 정도로 달려요. 그래서 수확량이 적고, 네, 열매 크기 선별하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땄는 거 오전 내에 그거 이제 선별하고, 저희 아저씨 나중에 키즈라는 거 제가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저는 전에 농사 지어도 키질 못해요. 옛날에 시어머님이 하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잘 하지를 못해도 우리 아저씨가 이거 키질 막 해요. 아주 웃겨 죽는 줄 알아. 그거, 저 바구니, 소쿠리로도 이렇게 먼지 이제 지저분한 거 털어내기도 하고, 또 작은 거 집에서 선별하고, 나머지 작은 애들, 못 쓰는 애들, 또 이제 키 있잖아요. 키로 막 이렇게 또 살짝살짝 또 까불러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 키즈라는 거 제가 또 동영상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뭐.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얘가 크기가 4m 정도인데요. 4m 정도인데, 아, 수천 씨,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요. 우리 순천 씨, 수석빔 예쁘던데, 아주. 아, 가수원에 왔어요? 지금 우리 뒤에 저 아저씨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오전에는 이 열매 따로 못 왔어요. 축축하면 열매 막이 잎에 물방울이 많이 묻어서 옷이
많이 졌기 때문에 오전에는 집에서 주변에 벚꽃나무들이 키가 너무 크고 차 지나다니는데 불편해가지고 나무 좀막 톱으로 이제 나무 좀 자르고 주변에 막 연산홍들이 원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연산홍들이 막그 싹을 위에 새순들을 잘랐는데 엄청 커가지고 막 막 잘랐어요. 오전에는 순 올라오는 거 이렇게 자르는 그 나무 자르는 큰 가위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팍팍팍팍 다 잘라주고 아, 맞아요. 우리 시골 사람은 놀 수가 없어. 명절날도. 도시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휴가 진짜 금쪽 같은 시간이죠. 재밌게도 보내야 되고, 쉬어지기도 해야 되고, 또안 가봤던데, 뭐, 여행도 가시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많이들 하셨는데, 저희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근데, 제가 요거 언능 해놔놓고는, 시간 봐가면서, 지금 가을이니까 우리 영주에, 서촌 둔치에, 영주 살아도 서촌 둔치 이렇게 자전거 길 꾸며놓은 길을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핑크몰 요즘 친구들이 막 카톡에다가 너무 예쁘다고 막 올려놓는데, 한번 가서 저도 보고, 영주 서촌 둔치 자랑하려고 한번 방송 한번 하려고 해요. 순천 씨, 우리 한번 어느 그 저기 뭐야 번개 한번 하자. 나 프리즘 라이브 나 혼자 독학했어. 잘했지? 박수 쳐줘. 어저께 며칠 전에 그거 따라서 유튜브 보면서 다 따라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 라이브 고가 노랗게 되어 있는 거고 눌리면 방송을 할수 있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 한 이틀 동안 그대로 똑같은데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이렇게 됐는데 왜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되더라고. 어저께 돼가지고 성공했는데, 오늘 밭에 와서 한번 그거를 또 테스트 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아, 순천 씨, 그저 친정에밖에 못 다녀왔어. 네, 핑크몰리 한번, 영주도 작년 지난해부터 엄청 예쁘게 많이 했더라고요. 순천 씨도 핑크몰리 보러 가려고? 언제 갈 거야? 나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가고, 시간 맞으면 한번 같이 가요. 네, 시골에 이게 항상 일 모드예요. 항상.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서울 친구님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아직 젊으니까 따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쁘게 블링블링 따듬기도 하는데, 우리 시골 사람들은 예쁘게 따듬는, 나봐요. 맨날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작업복 입고. 이게 시골 안악들의 패션.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일 같이 하면서 지금은 오늘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요 마밭에 와서 지금 방송한다고 우리 아저씨 졸라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귀찮게 한다면서 그래와서 그냥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같이 연락이 또 해야 되겠죠? 에. 이렇게 우리 아저씨 혼자 여보,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든 거 보이나요? 잘안 보여요. 아, 이제 보인다. 이쁘다고요. 고마워요. 그지? 외출복 입기 힘들지. 바쁘면 일하다가 그냥 뭐 후다닥 나가야 되고.
난 바쁠 때 그냥 이 차림으로 그냥 마트에 가요. 시장 보러. 마트에 가서 일꾼 일할 때는 시장 봐가지고 그냥 장화에 막 흙드득드득 묻힌 대로 그냥 대충 흙득 떨고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고 막 그래요. 예쁜 옷도 없지만 그냥 따듬고 나갈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 그래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라이브 커머스 우리 서울 친구님들 많이 했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 단영님 거또 안녕하세요, 김종강님. 10만인이 이번에 어떻게 추석 선물 많이 나갔어요? 장례 3이랑 송이랑 많이 판매하셨어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그죠? 저희도 매년 송이 좀사 먹는데, 한 번은 사 먹는데, 원래는 그냥 사진으로만 이제 구경만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애플마밭이에요. 우리 10만인님도 산에 다니니까 산에 보면 산에서 자연으로 나는 산마도 보면서 캐시기는 캐셔가지고 아시겠다, 그죠? 아, 서로들 인사들 하세요. 네. 아, 이렇게 저는 지금 마밭에서 아, 조금씩 판매했어요.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판매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저희도 매년 사 먹는데 원래는 못사 먹어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원래 저희 웍농사 완전 진짜 그냥 그대로 싹 보내버렸죠. 아, 그리고 또 5년근 인삼밭 두 자리 캐는데 한 자리도 완전히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인삼도 피해가 많으면은 그 금액 단위가 엄청 크죠. 그래서 신랑 빨리 오라고 가서 어느 일해야지. 나도 요것만 하고 이제 내려갈 거예요. 인삼은 손해를 피해를 보면 금액 단위가 엄청 많아요. 저희 그거랑 우엉이랑 원래 피해액이 억억하고 넘어갑니다. 손에서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그죠? 그만큼 금액 단위가 손실이 난다는 거는. 예, 순천 씨, 어느 일하러 가세요. 저도 빠이빠이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크리에이터 번개 할게요. 순천 씨 해가지고, 우리끼리 스터디 좀 해가지고 공부 좀 하자. 명절도 쉬고 했으니까 나는 우리 이제 18일부터 인삼밭 작업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바빠져요. 어차피 번개 우리 저녁에 해야 되겠죠, 뭐. 우리 아저씨 지금 혼자 한걸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걸다 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많을 때는, 열매가 많이 달렸을 때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저도 이제 이만 방송 그만하고, 네. 억이라고 하면 엄청 크죠. 네. 그 정도 손실을 아마 본것 같아요. 지금 계산적으로. 그래서 엄청 힘든 22년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때요? 어떡해요? 하늘이 그랬으니까 주어진 대로만 걷어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아저씨 지금 이만치 하고 왔어요. 단영씨, 저랑 빠빠해요. 네. 우리 옆집이님도 빠이빠이 빠이빠이 해주세요. 여보, 빠이빠이 해줘, 빨리 여기.
네, 단영 씨, 또 다음 방송 시간대 봐요. 안녕. 시청해주신 우리 패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